저희 방은 302호입니다. 저희는 제일 큰 301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투싱크가 있고 여기가 샤워하는 데거든요. 근데 아까 보였던 화장실은 연결돼 있어요. 이 방에서 어메니티를 줬어요. 안개가 자욱하네. 이 모짜렐라가 제일 맛있어요. 에스프레소가 진짜 맛있어요.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가니까 좋아. 아침에 먹기도 하던 사람들이 잘. 공짜 조식이면 조금 먹고 간다. 공짜요? 안녕하세요, 에나우스의 에나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무라노 섬에서 부라노 섬으로 넘어갈 거예요. 색깔이 되게 이쁘게 쨍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사진 찍기 좋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뛰어. 디디디디. 오빠 혹시 김 먹고 싶으면 얘기해. 여기 따다 줄게. 혹시 짭조름한 거 땡기면 얘기해. 여기 무라노에서 부라노로 가려면 여기로 와야 되네. A1. 근데 저게 그 줄인가? 줄이야. 10인 것 같아. 우리 못 탈 수 있을까? 와. 어떻게 가지? 상상도 못 했네. 어, please, lucky. 맞다. 간다. 미션 석세. 이랬는데 앞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많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저거 타야 돼. 인정. 이러고 40분 가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이미 앉을 걸 들었어. 어디 가지? 서야 돼. 그래. 아무래도. 와, 다 내려. 그러니까. 사람 엄청 많은데 30분 동안 즐겁게 놀고 가자. 저게 줄 아니야? 그냥 그래도 사람 많진 않은데. 그러네. 줄도 없네. 아, 시계만 있을래? 여기 색깔 되게 쨍하네. 약간 포르투 생각난다. 이쁘다. 여기는 벽 색깔이 되게 쨍해가지고 벽이 배경색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오, 양복점이야. 야,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는데 해가 안 뜨네. 너무 귀엽다. 오빠 물고기 있어. 뭐? 고기 보일러나? 구린내가 좀 나는데? 그지, 약간 구린내 같은 거 나지 않아? 고인 물에서 나는 냄새가. 원래 이게 이거 더 심한 냄새가 베네치아에 났었어. 코로나 때문에 정화가 많이 된 거지. 사람들도 안 다니고 하니까. 근데 왜 여긴 정화가 안 됐대? 아, 사람 진짜 많다. 해가 떠야지 좀 더 쨍쨍하고 사진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해 뜨고 안개 거칠라 그러면 최소한 2시 이후쯤은 돼야 될 것 같아. 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햇빛 진짜 베이의 포르투가 생각나네. 양인. 우리 막 대기하잖아. 저기서 한번 찍고 저기서 한번 찍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아. 조금씩 찍으면서. 50cm면 엄청 싼 건데. 아니야, 엽서 다 그 정도 해. 아, 그래. 여기 되게 발음을 되게 특이하게. 무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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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진짜 다 가정집이다. 어, 진짜 그냥 가정집이야. 나도 모르게 창문 이렇게 살짝 돌았다. 내가 계란이. 근데 여기 좀 살면 좀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관광객들 계속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데 창문 못 열어놓을 것 같아. 우리는 사진은 무조건 한 장. 길면 두 장. 그래서 너무 행복해. 오빠, 나 같은 여자 없어. 고맙네. 행복하다. 오빠, 진심을 담아서 이게 영혼까지 끌어먹어. 아하, 너무 행복해서 자지러질 것 같다. 진짜 다 그냥 색깔이 너무 쨍쨍해서 한 10분 보면은 아, 거기야 거기구나.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해. 약간 그런 느낌? 어. 오, 저기도 되게 쨍쨍해, 앞에. 어? 어? 왜? 슬슬 안개가 거친 것 같지 않아? 색깔이 좀 쨍해졌다? 오늘 해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하,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런 거지. 배가 나고 있어. 더워지고 있어 지금. 내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 나 좀 더워.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여기는 스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구경할 만한 것보다는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인데 본섬에서 차라리 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무라노에서. 색깔 예쁘게 칠해놓은 집이 있네. 여기도 골목길인데 꼭
이제 우리는 2시에 곤돌라를 타기 때문에 본섬으로 갑니다. 그냥 저희처럼 약간 사진 한 대, 두 개, 세 개 정도 해가지고 타타타타 찍을 거면은 30분이면 끝나. 무라노 앞으로 가보자고 하네. 우리 완전 선장이야. 아이고. 우리는 다시 베네치아로 왔습니다. 나 어제 산 거야. 이쁘네. 이거 한 200유로 주고 샀어요 저희. 개고라 치지 마. 7유로밖에 안 했어. 덥지? 이제 슬슬. 딱 후디가 좋은 것 같아요. 낮에는 반팔이나 긴팔 정도 있고, 밤에는 가디건이나 후디 정도 있고. 앰뷸런스도 이렇게 배로 돼 있어요. 하스피탈. 이거 써 있네. 여기 지나가다가 성당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여기 베네치안 스타일의 교회인가? 아, 그래? 응? 오, 좀 예쁜데. 비벌레요 슈퍼파워. 그냥 귀여운 에코백 되게 많다. 어, 다 새빨개. 뭐야? 페라리 월드 같은 거. 아, 여기 기념품 차고 되게 많아. 멋있네. 그럼 깡패처럼 앉아있는데? 이제 그 무덤도 오늘의 가이드. 네. 중동에서 온 가이드. 이집트에서 몰래 빼내 오는데 세관에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관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꺼려하는 거. 여기는 무역을 많이 해서 아랍이랑 저 시계탑에도 이제 아랍 문양이 있고 그 위에 타자, 저게 이제 마가래. 마가가 이제 여기서 선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리얼트 다리가 새로 진 거라면서 원래 목재였는데? 그 도개교라고 해서 큰 배가 지나다니면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어? 어? 형! 뭐야? 이게 원래 나무 다리였는데 무너져가지고 새로 진 거래. 15세기. 공모전을 열어서 누가 지을 것인가 라는 거를 했거든요. 알폰테라는 이 건축가는 한 번에 아치를 해서 짓는 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반원이 아니라 타원이거든요. 맞아. 기축한 타원이라서 힘을 아래로 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했냐면 여기 이 다리를 지으면 세를 주겠다, 상점에 세를 주겠다. 그래서 그 상점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다리 짓는데 돈을 내라. 머리 좋네요. 역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이제 곤돌라 타러 왔어. The second is for 100 euro. Sit down, my dam, you fall in the water. 오. It's gonna be alright. 오, 무서운데? 오. 아, 지금 아저씨가 노래 불러주고. If you pay to me, I go. 오케이. 제가 낼까요? 김미애머니, 김미애머니. 드릴게요. 아저씨 저희 같아. 그 뭐지? 오. 오. 아저씨 너무 재밌네요. Yes, first gondola here. The palace inside is the house of the sex machine. 불 같은 거 까먹어도 돼. 진짜 불이 있네. 와, 옆에 앉는 아저씨도. 아, 냄새 너무 심한데? 그래, 원래 베네치아가 이런 냄새였어. 여신은 팔이 장난 아닌데? 마르코 폴로가 뭐였지? 동방 전문지로. 아. We take a little play, a little games. The name is Marco. 오! 오! 오, 시간이. Now I'm sure you remember. 곤돌라를 운전하려면 학교를 나와야 된대요. 곤돌라 학교를 나오고 가계국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오, 부딪히네, 부딪힌다. 아, 부딪히네. 다섯 명이서 100유로? 그러면 진짜 싼 거예요. 추천 강추. 할로. 여기다 사람들이 착해져. 네. 곤돌라만 타면 저희는 파킹장에서 도착했습니다. You ready? Yeah. Not with a camera, with a picture.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은 다음 사람이 바로 오네요. 이게 씨 개꿀이네. 이거 30분 하고 나서 100유로면 그래서 돈 갚고 별장 사는 거야. 외곽에 진짜 금방 돈 번데. 학비 낸 거 다 내고 그다음 그래. 별장까지 산대. 살만하지. 저희가 탄식의 다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죄수들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다고 그래서 탄식하고 들어간다는 그 유명한 탄식의 다리입니다. 이 오른쪽이 아마 감옥이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마지막 햇빛이야 하고서 감옥 들어가서 평생 못 나온 거죠. 응? 지금 사진 찍기 딱 좋아.
오, 이 성당이 남네. 베니스의 예술의 거리? 예술 관련. 아, 우와, 뒤에 있어. 비가 모래를 통하면서 건너뛰잖아요. 아, 필터하는 역할. 아. 그리고 여기에 우물을 퍼서 물이 보이도록 만든 거래요. 오빠, 네. 파리 갈 필요가 없어. 네. 모나리자가 저기 계셔. 여러분, 파리 가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성당이 베네치아의 예술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성당이래. 그만큼 아름답다 이거겠죠, 내부가? 여기가 바실리카, 마리아, 글로리, 오사, 데이, 후라리. 아, 이름이 어려워서. 아, 돈 내야 되는데? 아, 있네. 1330년에 지었고 1492년에 새로 뭐 건축을 했는지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 계속 건축을 했나 보네. 여기 진짜 예술작품이 모여있나. 대리석 봐.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도 같이 있습니다. 성모 승천이라는 그림이래요. 성모 마리아가 삶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 강렬한 색채와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뒤쪽으로 보이는 뷰. 저쪽은 안 보여. 들고 가요. 들고 가야지. 이런 뷰를 나는 내 뒤통수가 보고 밥을 먹는 거지. 네, 1학년 때는 잘 뭐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뭐라고 하죠? 이거 뭐예요? 몽크피쉬. 전기다. 네, 전부 다 있고 나눠줄 수 있게. 생소한 음식. 알겠네. 전부 다 새우. 아, 이거 맛있다. 다 한 접시 세 개는 먹어야 돼. 오스트리아라고 그랬는데. 오. 여기는 쓰레기도 이렇게 치워.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 어, 딱 여기야. 네, 오늘은 무라노를 사실 있는 동안 많이 구경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무라노를 오전에 이제 살짝 한두 시간 바짝 돌고 여기서 한 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볼로냐로 넘어갈 거예요. 미식의 도시. 예. 이탈리아의 전라듬. 예. 너무 되게 희한하다. 와, 이거 진짜 그냥 작은 시장이야. 심지어 감도 봐라. 어, 근데 엄청 신선해. 이게 이제 수상 택시예요. 이거는 이제 요금도 비싼 대신에 이제 가고 싶은데 쭉쭉쭉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섬에서 그 막 이렇게 작품 같은 거 보잖아, 유리공예. 그러니까 그게 무라노에서 만든 게 진짜고 우리가 그 공장 같은 데 봤잖아. 맞아. 오, 진짜. 야, 거기서 진짜 만들더라고. 찍고 싶었는데 약간 남의 돼. 사업장이라서 그것도 못 찍었어. 하나의 기술이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원래 유출이 안 된다잖아. 맞아. 여기 장인은 밖에 나가서 그거 알려주면은 사형. 이요? 이었대. 엄격하게 다스렸대. 아주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발랄해졌구만. 1유로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2유로, 뭐 3유로, 4유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그치. 비싸질수록. 이 평온한 오전 무라노 섬입니다. 저희는 하얄테 센트릭에서 잘 자고 이제 본섬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6분인데 우리는 1시 40분 차야. 2시간 동안 뭐해?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잠깐 여기서 좀 자고 우리는 이제 볼로냐로 이동해 볼게요. 또 가기 전에 이제 젤라또 한잔 해야지. 맨 위에서 세 번째 거 하얀 거 뭔지 모르겠어. 아, 저거 아마 우유로 해서 뭐 만든 거 같은데. What is that? The pure gelato? It's a milk. 아, 밀크. 맛있겠다. 젤라또가 나오면 또 금방 녹아. 되게 맛있겠다. 찹쌀 같은 거 되게 맛있겠다. 이게 얼마야? 3유로. 진짜 싸다. 밀크라서 그런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욕하지마. 개 맛있어? 내가 느낀 베네치아는 날씨의 중요성이었어. 아, 근데 너무 괜찮았어. 되게 수상 그런 것도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런 문화를. 그치, 어디 가도 없는 문화지. 어, 좀 멀미에 민감한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 어딜 가나 수상 택시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잖아. 대멀미에 있는 사람들은 본섬에만 있으면 돼. 어디 안 가고. 아, 근데 본섬에만 있기엔 좀 안타울 것 같아. 밖에 타면 본섬... 되지. 타면서 와악. 우리는 볼로냐로 갑니다. 이거 타는 게 트레인 이탈리아. 좌석이 없대. 아무거나 타래. 오케이, 갑시다. 그렇네. USB 차저도 있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여기 젤 싸보다 이거 한 명당 13점 몇이야. 내가 좋은 자리.